야, 이 솥밥입니다, 솥밥. 야, 이거 진짜 드셔보신 분만 아실 겁니다. 홍합 콩나물밥. 먹어볼게요. 녹진하네. 자메이카 치킨은 맛있어. 맛있으면 소주, 소주는 맛있어. 건축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창기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거의 2년이 흘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려드릴 해산물은 바로 끝내주는 안주인데요. 바로 자연산 섭입니다. 일단 우리가 홍합이라고 알고 있는 거 아시죠? 조그맣고 이렇게 어디 국물에나 잘 어울리는 그 홍합, 이제 진주담치라고, 지중해에서 온 담치라고 해서 지중해 담치라고 해요. 그걸 이제 진주 담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담치가 있습니다. 바로 참담치입니다. 보통 이제 서해 쪽에서도 자라는데, 아니 속초에서 해녀를 하신 할머니께서 직접 채취해가지고 보내주는 곳이 있어서 냅다 구매했는데요. 할머니가 직접 채취해 주시고. 짠, 크기 봐. 홍합보다 엄청 큽니다. 3kg에 28마리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비싼 홍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손질하는 방법은 섭끼리 문질러버려. 손 조심하시고 이렇게 문질르시면 됩니다. 최대한 없애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 부분은 잘라버리기. 와, 따개비 같은 것도 이거 봐, 따개비. 자연산 증거. 이쪽은 섭탕 끓일 거거든요. 섭탕. 이 물만 붓고 끓이면은 섭 자체가 그냥 자연 조미료예요. 아무것도 넣을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콩나물 있잖아요. 콩나물이 왜 있냐면 바로 섭 콩나물 밥을 할 거예요. 뭐 홍합을 넣고 밥을 한다고?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쌀을 30분 정도 불려놨고요. 물은 조금 덜 잡았습니다. 자연산 섭의 자태. 이게 자연산 섭이 엄청 크죠. 섭이 쫄깃쫄깃하거든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자, 요거를 생으로 넣어도 되지만은 생은 까기가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삶아서 넣으시면 되고, 여기 끓였던 육수를 넣어도 되지만은 저 같은 경우 손질을 안 하고 넣기 때문에 육수는 버렸습니다. 과감하게 깨끗이 씻었고요. 자, 요 상태에서 짠. 요 300g 샀는데 요거 200g이에요. 다 넣어버려. 요거 그냥 밥 하듯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스튜디오에서 보시죠. 건술 차피디입니다. 자, 오늘은 자연산 섭을 이용해가지고 세 가지 음식을 먹어볼 텐데요. 일단 구이. 구이 보여드릴게요. 클라스 보세요. 크기 장난 아니죠. 자, 요거는 구워 먹을 거. 엄청 크죠. 그 다음에는 또 섭이 자연산 조미료입니다. 그래서 섭탕 하려고 했고요. 콩나물은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하지만 저는 섭 콩나물밥, 아까 보셨죠? 그거를 먹기 위해서 콩나물 300g 샀는데 100g 남아서 100g 여기다 넣은 겁니다. 참, 참, 참! 자, 일단 요거 국물 올려야 되겠죠? 다른 거 없어요. 조미료도 필요 없고 그냥 섭만 넣어도 맛있습니다, 요거는. 자, 물 이렇게 넣고요. 끝이에요. 진짜 끝이에요. 여기서 진짜 뽀얀 국물이 나옵니다. 요즘에 진짜로 뽀록진한 거 보이시죠? 요즘에 많이 피곤한가 봐. 코도 빨개지고. 그래서 오늘은 술을 안 먹고 맛있는 식사를 할 거예요. 술을 안 먹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섭구이. 그다음에 섭탕입니다. 벌써 국물 뽀여진 거 봐. 요거는 섭탕입니다. 자, 입으로 어떻게 벌리나. 오, 오, 오. 익고 있어, 익고 있겠어. 죽여준다. 자, 요 정도 끓은 상태에서 입을 다 벌렸기 때문에 국물만 한번 볼게요, 살짝. 아, 좋아, 좋아, 좋아. 바로 이거야. 일반 홍합에서 느낄 수 없는 진짜 깊은 감칠맛이 있어요. 대파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저는 칼칼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청양고추 5개만 넣어보겠습니다. 간은 소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소금 살짝. 자, 여기에 수염이 되게 질기거든요, 요거? 수염을 일단은 자, 자. 자연산 섭, 살 보세요. 기가 막히죠? 일단은 구이를 하시면 아마 좀 간이 셀 거예요. 엄청 신선한데 구이하시면 간이 좀 세요. 짭짤합니다. 그래서 물에 좀 헹궈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이 홍합에 몇 배 진한 향이 있어요. 비릿비릿할 정도의 몇 배 진한 향과 함께 이 식감이 일반 지중해 담치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일반 지중해 담치라면 쫄깃쫄깃하지만 되게 부드럽잖아요. 얘는 약간 질기다시피 할 정도로 식감이 쫄깃쫄깃합니다. 거의 그 약간 질긴 느낌. 근데 그게 아주 소주를 불러요, 소주를. 그러니까 가리비 관자 같아, 진짜. 와, 그냥 일반 홍합을 액기스로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와. 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걸 먹으면서 소주를 안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돼. 술을 안 먹고 맛있는 식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까 술덕후님이 주우 가신 건데 원매? 우리나라 전통술이고요. 과실주를 첨가하지 않은 100% 매실 원주에 제주도산 꿀을 넣었다고. 오, 먹어보자. 와, 일반 시중에서 파는 그 매실주랑은 뭔가 깊이가 달라요. 향긋하고 좋은데? 자, 그 다음에 요거 탕 먹어볼게, 국물. 이 섭탕. 이 얼마짜리냐? 매장감은 엄청 비싸, 이거. 짭조름하고 쫀득쫀득 해가지고 술을 안 먹으면 섭섭해서 섭인가 봐.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와, 미쳤다. 어떻게 이게 아무것도 안 넣고 이런 맛이 나지? 아, 넣구나. 파하고 콩나물하고. 아, 무한대로 들어갈 술국 맛, 진짜. 와, 크기 봐. 이거 보세요. 확실하게 구이는 좀 질긴 느낌이 있는데 탕은 좀 덜 질기군요. 탕은 굉장히 잘 씹히고 쫀득쫀득합니다. 하나 요 단점이 뭐냐면 이게 잘 안 떨어져. 여기 수염 있죠, 요 수염. 일일이 이렇게 제거하면서 드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무것도 안 찍어 먹어도 그냥 천연 조미료거든요. 와. 최근에 먹었던 국물 중에 이게 1등. 마치 제철국보다 더 시원해요. 와, 이쯤 돼서 섭주 한 잔 마셔야 되겠죠? 섭주? 안 먹으면 섭섭하죠? 참, 참, 참.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철에 먹었을 때보다는 확실하게 살이 작다는 거. 껍데기가 이만하면 살이 이만해요. 원래 그래야 정상이에요. 이 그린랜드 홍합처럼 살이 진짜 커야 정상인데 살이 좀 작은 거는 감안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콩나물. 아, 탕 진짜 제대로인데, 이거? 밥 다 됐나 보자. 아, 소금 조금 넣었어. 왜 맑은 국물 좋아하거든요. 뭐 다 좋아하지, 뭐 네가 안 좋아하는 게 어디야. 먹어봐. 와, 진짜 맛있다. 장난 아니지? 웬만한 시원한 국물 못 이기지. 안 돼. 아무것도 안 되지. 일반 홍합탕이랑 다르지? 아, 진짜 장난 아니다. 오, 다 됐어. 아, 잘 됐나? 보자. 와. 야, 여러분들. 진짜 찐입니다. 야, 이 솥밥입니다, 솥밥. 자, 요거를 어떻게 먹느냐. 자, 이렇게 해서 비벼줘. 콩나물이랑 잘 홍합이랑 섞이게 비벼줘. 야, 밥 잘 된 거 봐. 이 정도면 밥 장인이야. 아, 냄새가 은은하게 홍합 냄새랑 콩나물 냄새가 묻혔다니. 자, 일단 홍합밥 완성됐거든요. 이 양념장 제가 레시피 따로 여기 띄워드릴게요. 양념장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양념장 이렇게 넣어서. 야, 이거 진짜 드셔보신 분만 아실 겁니다. 홍합 콩나물밥. 먹어볼게요. 아, 요즘 피곤해서 술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 이거는 안 먹으면 직무유기다. 참. 구이는 개인적으로 매니아들만 좋아할 것 같고요. 이 섭탕은 진짜 술안주 끝판왕이고 이 섭밥은 입맛 없을 때 꼭 해서 드세요. 딱 찍어가지고. 와, 땀 좀 봐요, 여러분들. 와, 진짜 먹으면서 해장했네. 이 섭은 홍합보다 10배 비싸요. 하지만 10배의 맛은 나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냥 내가 봤을 때 한 2배 정도 이상의 맛은 나는데요. 이 한 번 먹을 때 이 풍성함이 너무 좋은 가심비 안주고 이 섭탕, 이 섭밥 진짜 강추드리고요. 구이는 좀 난이도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야, 진짜 방송을 한 건지 식사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미안합니다. 다음번에 또 희귀하고 맛있는 안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제주가 TV 참피디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 여러분, 반갑습니다.